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그동안 좀 유튜브를 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 영상에 너무 맥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인이 뭘까? 그리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뭔가를 너무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예전에 사진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풀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를 따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저를 밟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영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개를 안 했더니 제 영상 자체가 맥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아이, 뭐 숨기긴 뭘 숨겨요.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라기보다는 크리에이터죠.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고 한 2년 동안 아무도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유튜브에서 돈을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혼자 동무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시리즈로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이제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뭐 어떤 실전적인 기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했더니 발전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포커스를 촬영 쪽 그쪽에다가 이제 주안점을 맞추고, 요즘 대부분 유튜브를 보면 이제 편집이라든가 어떤 장비 쪽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이제 촬영에 대한 어떤 실전적인 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실전. 실전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전투에 관한 훈련들을 받았는데, 뭐 제가 특공부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예비군 훈련하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예비군 훈련하는 부대에서 탄약계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한 번은 이제 실거리 사격장에 갔어요. 실거리 사격장이 뭐냐면은 뭐 한 25m 이렇게 타겟을 두고 그걸 총을 쏴서 맞히는 게 아니고 100m, 200m, 250m 이렇게 실제 거리에 이 타겟을 세워놓고 맞추는데, 그날 사격 훈련을 간 날 그날 이 타겟이 망가진 거예요. 보통은 총으로 빵 쏘면 이렇게 서 있던 타겟이 뒤로 딱 넘어가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측정을 해주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 타겟이 서 있는 라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옆에 감조코라 그래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거리마다 한 명씩 보낸 다음에 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사격이 끝나고 방송을 해요. 감적수 나와서 체크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 나와서 분필을 들고 까만색 타겟에다가 총알에 맞은 데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적고 동그라미 치고 맞았다 안 맞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걸 이제 총 쏘는 그 사로에서 딱 보고 있는데, 분명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 내무반에서 옆에 자는 이 고참이고 딱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 그 사람이 저한테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감정도 나쁘진 않았는데, 야, 중대장이 쏘라 그러면 내 고참인 걸 아는데도 여기서 그냥 쏴가지고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쏴서 죽일 수가 있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실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총을 쏠 때 단 한 번도 총이 아닌 걸로 사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총이었어요. 항상 쏠 때는 뭐 비빈타 총이라든가 뭐 페인트볼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었어요. 진짜 총으로 항상 쐈고, 그리고 연습을 할 때도 항상 사람 모양에다 대고 쏴요. 동그란 원형에 뭐 이렇게 점수 써져 있는 이런 타겟은 군대에 없어요. 무조건 사람처럼 생겼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 내셔널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북괴군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입체적인 타겟까지 있었어요. 항상 사람 모양, 사람 크기에다 대고 쏘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그 옆에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을 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쏴! 그러면 빵! 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어떤 정신적 데미지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막 총 쏘라 그러면 부들부들 떨고 이러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그걸 이제 습관화를 시키고 별거 아닌 일로 만들게 돼요. 그게 실전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어떤 그 커다란 카메라, 뭐 시네마 카메라라든가 막 1억 원짜리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촬영을 해요.
그리고 조명도 막 수천만 원어치 오고, 뭐 세트 어마어마하게 꾸며놓으니까 이것도 막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세트를 꾸미고, 그리고 막 배우들 오고 막 이런 상황들. 촬영 한 방에 뭐 실비로,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으로 막 5천만 원, 1억이다 뭐 이래도 별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왜? 실전으로. 늘 하던 일이 거기서 한 번 더 되는 것 뿐이니까. 그걸 실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것들도 진짜로 사용할 장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레드 카메라를 주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블랙매직 6K를 쓰고 있는데, 뭐랄까, 블랙매직 6K까지 아슬아슬하게 실전 장비에 걸리는 것 같아요. 시네마 카메라이면서 RAW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RAW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도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진짜 촬영에 쓸 카메라랑 그리고 그런 환경,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 촬영에 들어가서도 별게 아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실전인데 별일 아니구나 라고 느끼면서 떨지도 않고 뭐 긴장하지도 않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게 실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실전 촬영에 대해서 기술적 부분을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실전 편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중간에 제가 이 장비를 세팅하거나 뭐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도 보여드릴지도 몰라요. 혼자서 이런 영상 촬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지도 모르겠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기술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저만 해도 오늘 BMPC6K랑 소니의 X3000 요 두 개를 지금 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카메라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게 정상이죠.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여러 대의 카메라, 그리고 기종이 다르고 회사가 다른 카메라를 쓰면은 찍을 때마다 색깔이 바뀌면서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촬영, 글쎄요, 색깔이라든가 느낌들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때때로 이제 그 동일한 기종의 카메라를 뭐 두 대나 세 대 뭐 준비를 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끼리 색깔이 안 맞는다는 그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사용하는 장비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컬러 체커, 패스포드 비디오라고 나오는 이런 장비들, 컬러 체커예요. 예전에 저 사진할 때는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코닥의 그레이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 촬영할 때 피사체 앞에다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대고 한 장을 찍어놓고 이 색깔을 기준으로 색온도를 잡고 그리고 후보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영상으로 오니까 후보정을 할 때 그레이 밸런스,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라고 말하죠. 화이트 밸런스만 잡아가지고는 색깔이 어떻게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체커라는 게 필요해요. 이 제품 이렇게 보면은 이 껍데기는 원래 안 갖고 다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 있어요. 컬러 체커 패스포드 비디오라는 건데, 일단 눌러가지고 이 가운데를 누르는 거예요. 가운데를 딱 누르면 이게 쉽게 열려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있고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제일 위에 있는 이거는 그레이 카드예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레이 카드랑 같은 역할인데,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좀 다르게 생겼죠? 다르게 생긴 게 아니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보다는 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더라고요. 그레이 카드에 따라가지고 화이트 밸런스가 달라질 수가 있는가? 이걸로 화이트 밸런스를 한번 지금 잡아보고요. 그리고 요 코닥 그레이 카드로 화이트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막 가운데로 모이는 요거는 포커스 체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안 맞으면 모양이 이상하게 번져요. 그리고 포커스 딱 맞으면 이 모양이 딱 떠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고 코에다 포커스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보고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농도로, 백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나온 세 가지의 농도로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영상용 카메라들을 보게 되면은 제브라 패턴이라는 게 있죠. 그 제브라 패턴을 90% 정도의 설정을 하고, 요 하얀 게 제브라가 꽉 차게, 그리고 나머지
회색이라든가 검정색은 제브라가 없도록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노출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컬러 패치, 컬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되어 있는 이 색종이들이 그냥 대충 그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이 색깔 기준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이 색깔을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종이를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 안에다가 쫙 붙여가지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배열을 한 게 이 컬러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실 보면은 아마 이 패치가 영상에서 한 5%, 3% 이렇게 굉장히 작게 보일 텐데, 아, 이 거리, 이 정도 범위를 촬영할 때는 사실 컬러 패치가 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엑스라이트 컬러 패치 중에서 보면은 사이즈별로 한 A4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진 거, 컬러 패치 클래식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비디오용으로 좀 더 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범위에 따라 가지고 결국 그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슬레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딱딱 때리는 거. 그 신마다 들어가는 그거 뒤에다 컬러 패치를 이렇게 같이 붙여놨었는데, 아, 단편 들어갔다가 끝났는데 없어졌어요. 슬레이트랑 컬러 패치가 들어있는 파우치가 하나 이렇게 큰 게 있었거든요. 지퍼 안에다 이렇게 보관을 했었는데, 아, 그게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쓰던 컬러 패치는 그레탁 맥베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 되게 오래된 건데, 그 그레탁 맥베스라는 회사가 이 엑스라이트라는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옛날 컬러 패치를 12만 8천 원인가 주고 샀었는데 요즘엔 11만 얼마더라고요. 가격이 한 만 원 정도 내려갔는데 뭐 언젠가 또 사야 돼요. 아,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요거 쓰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찍어볼 건 없고 요 옆에 구루터기가 있어요. 이게 아마 나무를 잘랐는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카메라를 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놓고 요걸로 컬러를 잡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째 요즘도 집 안에 모기가 있다 했더니 이 뒤에가 모기가 천지예요. 벌써 두 군데 물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뷰를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잡고 AF를 꾹 눌러가지고 AF 잡아주고, 아, 됐어요. 이렇게 해서 컬러 패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카메라에 세팅을 잡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이것도 이렇게, 야, 이거 너무 먼데? 이건 풀 와이드라서 아마 이렇게 해서 이걸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컬러 패치를 한번 잡아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날 찍어 줄 테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컬러를 맞춰 볼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자, 한번 움직여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건데, 또 손톨림 보정은 안 껐어. 아, 나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트라이포드보다도 손으로 들고 찍는 걸 굉장히 익숙해하다 보니까 이 손톨림 보정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자, 다시 가봅시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쪽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아, 이건 트라이포드가 아니라서 이런 거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네. 이렇게 해서, 아, 색깔을 이쪽 카메라랑 두 개를 잡아가지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오! 한 마리 잡았어요. 아디다스 모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지금 또 있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컬러를 맞추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제브라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노출을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놓고, 오, 다시 놓고, 이 정도면 됐겠죠. 그리고 이쪽 화면을 찍어야 되니까, 그 기능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이게 제브라 90%예요. 제브라 90% 온이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리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ISO를
800, 1000 나왔다. 1000에서 제브라야? 1000. 이것도 안 되네. 여태까지 엄청 언더로 찍고 있었네요. 그러면 1250 딱 두고 조여봅시다. 3.5, 3.2, 3.3, 3.2. 자, 이게 제브라 90%. 그래가지고 이 제브라 90%로 해가지고 노출을 맞춘 거예요. 진짜로 이 정도 노출이어야 돼? 저도 이건 잘 안 쓰거든요. 이걸 빼고 한번 나름 노출을 맞췄으니까 움직여 봅시다. 어떤 느낌일지. 자, 나무에다가 노출을 맞춘 거니까 이렇게. 오씨, 제브라가 안 뜰 줄 알았는데 제브라가 뜨네요. 자, 이건 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촬영을 할 때 카메라 길이 컬러를 맞추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작업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요거 가격이 18만원이 좀 넘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식 같은 게 한 11만원 정도 하고 말을 하면서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 중에서 중국산도 있어요. 중국산 그 어디지? 어디였더라? 어쨌든 그 포토가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한국 돈으로 한 3만원 정도 해요. 근데 포토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이거는 정확한 색깔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데 가서도 딱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진짜를 쓰세요. 저는 중국산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굉장히 정밀한 색깔 도구에 있어가지고는. 아, 비싸면 나중에 사세요. 그래도 언젠가 가지고 있으면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엑스라이트 컬러 패스포드? 컬러 체커 패스포드 BDO라는 거고요. 그리고 포토도 있어요. 포토를 쓸 수 있을려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필요한 장비니까 미리미리 하나씩 가지고 습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걸 쓰는 습관을 몸에 이렇게 받아들여 놓으면은 나중에 정작 중요한 촬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에 대한 댓글은 여러분들이 다셔야 돼요. 질문은 한 사람이 답변을 다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내가 뭘 모른다 그리고 누가 답변을 해주길 기다린다. 아, 옛날에 공자가 맹자? 순자? 누군가 그랬어요. 그 1시간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5분 남한테 배우는 게 빠르다고. 그런데 1시간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얻는 게 남한테 5분 듣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기가 최대한 달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